자, 지금 시험은 49일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부정사 파트를 끝내고, 부정사 파트 끝내자마자 바로 우리 내신 대비 수업을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야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여기 문제풀이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To read fantasy novels is fun의 뜻은 판타지 소설들을 읽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표현이 It is fun to read fantasy novels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학생들이 novels가 복수인지 알고 자꾸 이 자리에 R가 들어있는 걸 틀렸는지 눈치 못 채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판타지 소설들이 재밌다란 얘기였으면 판타지 노블즈 are fun이라고 하겠죠. 이 부분도 없고요. 근데 to read fantasy novels의 뜻이 판타지 소설 읽는 것이니까 어떤 독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독서 행위는 하나 둘셀수 없고 복수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가 설명할 때 자꾸 뭐라 그러냐? 판타지 소설 읽는 것, 다시 말해 안만기로 봤자 그것이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is가 없는 게 맞다고요. 이 자리에 R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게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해야 함을 주의해라 라는 문법입니다. 뭐 어쨌든 A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해라?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라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미있다, 판타지 소설 읽는 것은 했으니까 결국 판타지 소설 읽는 것은 무엇이 재밌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 거냐 하면 What is fun? 이라고 물어봤겠지. 뭐가 재밌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What is fu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at을 지우고 To read fantasy novels is fun 이라고 마침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자, 영어라는 언어는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하냐면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해. 왜냐하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뜻을 60%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게다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설명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it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it도 종류가 있다는 거 정리해야 돼. It은 제일 먼저 배운 건 I have a dog. It is cute. 할때 사용된 이런 it이고,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었냐면 얘를 보고는 인칭 대명사라고 배웠어. 자, 이런 말이 싫어서 나는 뭐라 그러냐?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앞에 등장한 뭔가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다시 쓰기 싫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한 it이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운 it은 오늘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It is hot. It is cloudy. 하면서 정식 용어로는 뭐라고 배웠냐?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고요. 이 녀석의 특징은 아무 뜻이 없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방금 옆에서 봤던 게 니들이 이제 그동안 배운 순서대로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지금 배웠던 거 뭐? It is easy to make it. To make 뭐 할까? To make popcorn 할까? To cook. To make 하지 to make popcorn. 그래서 popcorn 만드는 것은 재미있다, 아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 2번하고 3번, 얘 정식 명칭은 가주어인데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둘다 뭐다? 아무 뜻이 없다. 됐습니까? 요까지 배웠고, 이제 4번 남았고, 5번 남았고, 6번 남았어요. 됐습니까? 이세 종류가 총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6가지 정도 배우게 되는데, 여기까지 배웠고, 지금은 to 부정사에 잘 주어 자리에 있던 녀석을 대신 자기가 짧은 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동사가 빨리 등장하기 때문에 긴 주어를 뒤로 보내버리는 가주어에 대한 얘기고요. 참고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 자리에다가 that 같은 거 써놓고 that is fun to read fantasy novels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가주어는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려고 쓰는 거야. 그러면 최대한 길이가 어떤 애를 써야 된다? 최대한 짧고 그리고 마치 얘가 뭐로 쓰였을 때처럼 비인칭 주어로 쓰였을 때처럼 얘도 마찬가지 뜻이 없어야지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짧고 뜻도 없는 녀석 어디 없나 했더니 가장 적합한 게 it이라서 이 자리에 it을 쓰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write Chinese character is difficult 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조사해오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글 속에서 캐릭터의 뜻은 무슨 뜻으로 쓰였다? 문자란 뜻으로 쓰였어. 문자, 글자. 됐습니까? 그 외에 무슨 뜻이 있냐? 어떤 영화나 연극에, 무비나 플레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he has a good character 뭘까? 그렇죠. 성격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만약에 코리안 캐릭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기역니은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잉글리시 캐릭터는 뭐라고 불러? 알파벳이라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히라가나 같은 거 얘기하는 카타카나,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래서 to write Japanese character is difficult의 뜻은 히라가나 카타카나와 같이 일본 글자를 쓰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t으로 치환되고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은 to write Japanese character. characters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가주어, 진주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is difficult? 그렇죠. 뭐가 어렵니?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걔가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어.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란 얘기나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나 전부 다 명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동사 앞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To play the drums is my favorite hobby. 그래서 드럼 연주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뭐 문제는 쉽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49일밖에 안 남았는데 투부정사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 좀 빨리 낸다 그랬어. Okay. What is your favorite hobby? 라고 물어겠죠. What is your favorite hobby? Okay. To eat vegetables. 복수지만 여기에 are, 여기도 아까 전에 여기 복수지만 is 써야 된다. 드럼이 취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드럼 연주하는 행위니까 셀 수 없는 단수 명사 취급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고요.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eat vegetables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 정도 속도랑 상관없죠 여기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A 문제 다 정리해보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몽땅 다 주어 자리에 있는데 영어는 주어가 길고 동사가 천천히 등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쓴다는 걸 본 거고요. 그 다음에 B 우리말 먼저 이런 식으로 풀이 되어 있는 건 맨날 끊어읽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내 소원은 뭐다?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지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 있고요. 그의 꿈은 로봇을 발명하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발명하는 것이다 되고 있죠. 가만 봤더니 전부 다 뭐가 보이다? 뭐가 뭐 되고 있어? 것이 것이다 되고 있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My hope is to see the actor in person. 그래서 in person의 뜻은 뭐다? 직접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지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민지's goal is to become a famous violinis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is dream is, 드림 대충 써도 되죠. dream is to invent a robo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B문제 정리해보면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at is your hope가 되는 거죠. 너의 희망사항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이 뭐라고요? What is your hop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서 똑같죠?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at is Mindy's goal? 그 다음에 또 What is his dream? 그의 꿈은 무엇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하다가 하는 것 됐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전부 다 보호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뭔 어떤 단어를 보고 명사 형용사라는 건 마치 어떤 건물을 짓는 거에서 얘는 벽돌이다 얘는 유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재료의 명칭이라 했어. 재료 품사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품사가 뭐냐라는 건 이 재료가 뭐냐라는 거.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니 벽이니 창이니 문이니 하는 것은 어떤 재료가 하는 뭐에 대한 얘기다? 역할이라 그랬어요. 역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법성을 설명할 때 뭐 무슨 어라고 하는 것들이야. 주어다, 목적어다, 보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역할에 대한 얘기야. 자, 벽돌이란 재료로 창문을 만들 수는 없죠. 그쵸? 벽돌이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건 기둥이나 벽, 뭐 바닥 이 정도일 거야. 뭐 위에 천정을 벽돌로 만들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떨어져 갖고 죽을 수도 있고. 천정 물론 바깥쪽에 있는 지붕은 벽돌로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천정을 벽돌로 만드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말이 어려우면 it이 하는 역할은 it is good이면 주어고 my hobby is it이면 내 취미는 그거다니까 보어고 I like it 하면 명사인데 목적어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설명은 얘가 주어를 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뭐 할 때도 있다? 보어를 할 때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왜 목적어도 할 수 있다면서 안 나와요? 목적어는 다음 포커스에서 이어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는 것은 it을 해석하지 말고 이 자리에 대신 해석해야 될 게 뭔지를 밑줄 그란 말이고 그러면 it is a hard work to wash tennis shoes죠. 그래서 테니스 화를 씻는 것은 뭐다? 힘든 일이다. 그래서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고 그래서 무슨 용법으로서 재료는 뭐가 됐는데 원래는 to가 없으면 재료가 뭐였는데 동사라는 재료였는데 to를 붙이면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어서 명사로 바뀌어서 하는 일은 뭐라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is a hard work? 라고 물으면 되겠다. 뭐가 힘든 일인데? 됐습니까? It is impossible. 그것이라고 절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그 퍼즐을 한 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명사용법이고 주어하고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mpossible? 뭐가 불가능한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a good idea. 뭐다? 좋은 생각이다. 오케이. 누군가 막 저 뒤에 막 뛰어가면서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뭐가 좋은 생각인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가 좋은 생각인데? 라면서 쫓아가니까 걔가 뭐라고 대답해?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됐습니까? 그 치과의사에게 검진받는 것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치과의사에게 검진받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보란 얘기는 뭐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그래서 칼질하면 무엇은 타는 것은 뭐다 좋은 운동이다 라는 표현을 원래는 to ride a bike is a good exercise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is이 없네.
요렇게 도려내고 이렇게 하란 말이죠. It is a good exercise to ride a bike.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하라는 거. 가주어, 진주어 1학기 기말고사 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없다. 절대로. 됐습니까? 가주어에는 최대한 길이가 짧아야 하며 아무 뜻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to ride a bike 부분이 재료는 뭐가 됐다? 원래는 자전거 타다였는데 얘 붙여서 자전거 타는 것이라는 명사라는 재료로 바꿔서 하는 일은 주어인데 주어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진주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my wish is to pass the te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다 였는데 to 붙여서 나는 것이 됐고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은 이번에는 뭐다? 그렇죠. 재료는 똑같이 명사인데 하는 일이 이번에는 것이 것이다 보어 됐습니까? 그래서 to pass the test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wish? 너의 소망은 무엇이니? 라고 램프의 지니가 물어봤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되겠죠.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설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to read 대신에 reading 된다 안된다? 된다. 됐습니까? 왜? reading 판타지 노블스도 자 뭐 초딩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동사에 ing 붙여 모든 동사에는 ing 붙일 수 있는데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reading의 뜻은 뭐 아니면 뭐 읽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시 어떤 사람 읽는 중인 사람 또는 무슨 뜻이 되기도 한다 것이 되기도 한데 읽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좋아하니?니까 뭐가 됐다? 명사가 됐다. 아,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라고 안 하죠? 형용사라 그러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뭐뭐 하는 중이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 됐을 때는 형용사가 됐는데 그거를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더라? 현재 분사라 그러고 반면에 뭐뭐 하는 것이 됐을 때는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동명사인데 지금 여기에서 to 부정사는 전부 다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주어 아니면 보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몽땅 다 writing, playing, eating it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vegetables 해도 아무 상관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my hope is seeing the actor in person 해도 아무 상관없다. 됐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 to 부정사는 전부 다 ing 형태로 다 바꿨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다음 파트인 목적어에서는 내가 그 말을 안 한다 그랬죠. 여기 있는 to do는 전부 다 doing으로 바꿔 써도 돼 라는 얘기를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 라 그랬어. 목적어 설명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설명하다 다 못했군요. 일단 그 얘기는 했었어요. 이 설명하다 길어져서. 그래서 그때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 문법을 할 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다 못했는데 머릿속에 상자가 몇 개 있다? 상자가 네 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정리할 때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그걸 상자 안에 담아놓으면 그래도 뭔가 나중에 찾고 다시 꺼냈을 때 좋잖아. 그걸 머릿속에 똑같이 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이제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밖에다가 까만색 매직으로 써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굳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쓸 거고 여기는 like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want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enjoy, 여기는 try라고 쓰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올 나머지 식구 자, 일단 여기는 뒤에 목적으로서 to do가 오던 doing이 오던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like가 있고 아이고야 like가 있고 love가 있고 그렇죠 hate가 있죠. 좋아하고 싫어하다 뭐 like to do 뭐 그 다음에 start가 있고
비긴이 있고 컨티뉴. 그렇죠 컨티뉴가 있죠.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빡세게 잘해? 정신 차렸냐? 그래서 like to swim, like swimming, hate to swim 뭐 이게 다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nt to 뭐 할래 그 다음? 뒤로 시작해볼까? decide to do 뭐뭐 하는 하기로 결정하다. 그 다음에 W로 시작해볼까? wish to do 뭐뭐 하기를 소망하다. H로 시작해볼까? hope to do. P로 시작해볼까? plan to do 뭐뭐 하기를 계획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로 시작해볼까? agree to do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됐습니까? F로 시작해볼까?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됐습니까? 이와 같이 얘들은 to 부정사만을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어로서 가지게 되는 애들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joy 했어 그치? 그렇죠? 엄마가 야, 얘 발냄새는 지독하지만 한번 만나봐라 돈은 많더라 그래서 consider meeting him 하죠. consider 뭐하다? 고려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난 게 마음에 들어 싫어 싫죠. mind meeting him 하죠. 그렇죠. 만나는 것을 꺼리다. 그래서 아빠 양말 들고 와서 코에다가 갖다 놓고 practice meeting him 만나는 것을 연습해보죠.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만나보니까 막 좋아. 그렇죠. 그래서 enjoy meeting him 하죠. 그렇죠. 근데 막 몸에 자꾸 막 지독한 냄새 때문에 그렇죠? 구토가 막 나고 막 몸이 아파. 그렇죠. 몸이 아프니까 뭐 하겠어. 우리 이제 헤어져 이러면서 만남을 끝내줘. finish meeting him 하죠. 자, 그 다음에 try 같은 애들은 누가 있냐면 일단 forget이 있고 remember가 있었어. 자, 얘는 동명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진 애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enjoy doing, consider doing, mind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keep doing 뭐 많았었어요. 자, 얘들은 뭐냐? try의 뜻이 두 개가 있다 했어.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도 있고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try의 뜻은 이 뜻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try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쓰다 라는 뜻이고 try 뒤에 doing이 오면 시험삼아 뭐뭐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옷가게에 가서 신발을 신어보는 건 나한테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시험삼아 착용해보는 겁니까? 그 신발을 신으려고 애쓰는 겁니까? 1번이야 2번이야? 그래서 내가 옷가게에 가서 하는 행동은 try wearing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시험삼아 해보다. 하지만 뭔가 노력하다 애쓰다 할 때는 try to do를 써야 되고 forge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좀 짧게 설명했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관계된 예문들이 원하죠. 오케이. 그래서 브라인이 원하는데 뭘 원합니까? 애완동물 소유하는 걸 원하죠. 어디에서? 집에서. 집에 애완동물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es Brian want? 라고 물으면 되겠죠. Brian은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To have a pet at home 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Brian wants it. Brian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거 뭐 To have a pet at home 됐습니까? 다음에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죠. 무엇을? To talk about your plans 너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need? 너희들은 무엇이 필요하니? 그래서 또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앞에 우리가 이 앞과에서 포커스 6에서는 이 자리에 앞에서는 전부 다 to have 대신에 having 해도 된다 했고 to talk 대신에 talking 해도 된다 했었죠. 근데 여기에 있는 to have 대신에 having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ant가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가지는 애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에 talking 된다 안 된다?
똑같이 안 된다. need to do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언제 했던 거다. 이거 중1 때 했던 거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우는 거고, 이거 매우 중요한 어떤 문법의 시작이니까 지금 잘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자, 이거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What to eat 이라고요? What to eat. What to eat. 뭘 먹어야 할지가 뭐라고요? What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야 할,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야 할지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How to make pizza. 거기에 가다가 고대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할지? How to g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떠나다가 leave죠. 그쵸? 그러면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Where to go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do를 할 때 내가 뭔 얘기를 할 거냐? 다른 to-do는 다 있는데 이건 없어. Why to-do는 없습니다. 다른 의문사 to-do는 다 있는데 뭔 없다고요? Why to-do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거기 가야 하는지 이런 표현은 Why to go there로 표현할 수 없다란 얘기야. 됐습니까? 뭐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할지는 How to go there. 언제 거기 가야 할지 When to go there. 이런 거 돼. 근데 왜 거기 가야 하는지는 Why to go there는 안 돼. Why to do는 없어. 됐습니까? 자, 근데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왜 명사적 용법에 있는지 설명하면, 나는 모르겠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거기 가야 할지, 이런 말들 잘 어울리죠? 그렇죠? 나는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 말 되죠? 나는 모르겠다 또 뭘 모르겠다 그럴까? 난 모르겠다 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런 말도 다 잘 어울리죠? 그렇죠?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다시 말해 뭘 모르겠다고 얘기한, 그거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무엇을 모르겠다고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요. 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말. 영어로 하면 I don't know where to go가 될 거야. 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I don't know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그럼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It. 나 그거 모르겠대죠. 나 어디 가야 될지, 다시 말해 뭘 모르겠다? 그걸 모르겠대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n't you know? 라고 묻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의문사 플러스 to도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무엇을 모르겠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도 무슨 용법이다? 암만 길어봤자 it이다. 여기까지 하나의 설명이야. 됐습니까? 자, 근데 2학년이면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설명도 이제 알아야 돼. 아이, 좀 어려운 설명, 어려운 문법인데.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겁먹을라. 오케이. 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대. 그쵸? 예, 쓰면 다시 말해 그것을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쓰면 아, 왜 이래?
이거하고 똑같단 얘기예요. 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I should eat.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겠죠.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그쵸?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보게요? Mom? Mom? What? What should I... 이렇게 묻겠죠. 그쵸? 오케이, 여기 잘 봐. 됐습니까?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어? What should I eat? 무엇을 제가 먹어야만 합니까? 오늘 점심, 오늘 휴일이 토요일인데 엄마가 놀러 나갔어. 근데 먹을 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직접 물어본다고? What should I eat? Should I 했으니까 뭐 붙일 수 있어? Should I 했으니까 끝에 뭐 붙일 수 있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여기는 물음표 붙여야 돼. 물음표 붙이면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똑같이 옆에 있는 애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하고 싶어진다? 물음표를 붙이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냥 물음표 붙여주는 should I 하면 묻고 싶어지죠. 근데 I should 하면 묻고 싶어져요. 물음표 붙여주고 I should 하면 묻는 느낌이야, 묻지 않는 느낌이야? 묻지 않는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묻는 느낌을 제거해야 돼. Should I 하는 바람에 묻고 싶었으니까 다시 뭐로 바꿔놔야 된다고? I should로 바꿔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내가 선생님이 이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설명할 때 뭐는 없다 그랬어? 응? Why to do는 없다 그랬죠. 그쵸? 그 얘기를 왜 했냐? 이 표현은 나 모르겠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할 수가 없어. 표현은 이건데, 뜻은 이건데.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을 때는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단 얘기야? 어떻게 할 수? 이걸 쓰고 써야지 이 뜻이 전달되는데 이걸 쓸 수가 없대. 왜? Why to do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 대신에 뭘 써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쵸? 엄마가 거기 가라는데 나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직접 물어볼까? Why should I? 그렇지. 아이고, Why should I go there?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타날까?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가 등장하겠지. 됐습니까? 자,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법의 시작이라 그랬어. 자, 지금 직접 물어볼 땐 뭐라고 물어봤는데 Why should I go 했지. 근데 얘가 요 속에 다른 문장의 일부로서 들어갈 때는 should I가 다시 뭐가 되고 있어? I should가 되고 있지. 그래서 얘를 보고 곧 조만간 뭐라고 할 거냐, 이거 새로운 문법이야. 얘를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라 그래. 근데 이렇게 어순이 다시 내용은 묻는 건데 묻는 느낌은 사라졌어. 그걸 보고는 그러면 얘를 보고 직접 의문문이라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게? 그렇죠. 간접 의문이라 그러겠지. 알겠습니까? 곧 등장할 문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마찬가지 1학기 기말고사 때 봄이에요. 그러면 1학기 기말 3사과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하고 나서, 그럼 그거 하고 나서 좀 이따가 갑자기 뭘 할 거다? 간접 의문 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의 핵심은, 자,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문법을 잘 생각해봐. 묻기 위해서는 I am을 묻는 느낌 들면 뭐야? Am I 만들잖아. 그쵸? You like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Do you like? 아직 뭔 like you야 이놈 시키야. 그쵸? You can swim은 묻지 않는 느낌이죠.
묻는 느낌 들고 싶어서 어떻게 만들었어? Can you swim? 했죠. 근데 그걸 다시 Can you swim을 다시 묻지 않는 느낌? You can swim으로 바꿔놓고 Am I? 해서 묻는 느낌이었던 걸 다시 I am으로 바꿔놓고 You should go는 묻는 느낌 하면 Should you go죠? 다시 You should go로 바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내용은 묻는 건데 묻는 느낌을 사라지게 만드는 문법을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 지금 이제 그 다음 부분 여기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뭐였는데 what to eat이었는데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I should eat what to eat 뭘 먹어야 할지 what I should eat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하니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지라 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should I eat 이었어 됐습니까? 근데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묻는 느낌이 없어지려면 I should가 묻는 느낌이 없어 should I가 묻는 느낌이 없어 I should가 묻는 느낌이 없죠 내용은 what should I eat이야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내가 뭘 먹어야 할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봐 what should I eat 내가 뭐 먹어야 돼요 라고 직접 물어볼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내용이지만 묻는 느낌이 아니게 만들어서 다른 문장이랑 붙여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한 게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다같이 시작 I don't know what to wear to the party 난 모르겠다 했죠 뭘 모르겠대 무엇을 입어야 갈지 어디 갈 때? 파티 갈 때 선생님 고 없는데요 내용상 파티 갈 때겠지 뭐 파티 갈 때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알지 파티 갈 때 그래 친구한테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볼게 친구한테 전화해서는 친구한테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Should I? 하면 직접 묻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She doesn't know what to wear to the party. 그렇죠? 그녀가 모르죠. 뭘 몰라요? 파티 갈 때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거 모른대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는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같은 의미는 뭘까? She doesn't know. 당연히 이제 뭐겠어 여기에 누가 입어 그쵸 그러니까 she should wear to the party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I가 나온 이유는 내가 모르는데 누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내용이야 이건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른다니까 여기는 뭐가 튀어나왔어 아이가 튀어나왔죠 근데 이번엔 그녀가 모른다 했으니까 입는 사람은 누구야? 그녀인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문법의 시작입니다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 선생님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문법 이것까지 왜 알아야 돼요? 뭐는 없다고 Why to do는 없다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대아파트에 뭐 물어보기 나온다 했어? 길 물어보기 나온다 했어. 길 물어보기 할 때 이거 써먹거든요. 이렇게 길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이다. 그러면 뭐 그 가게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shop? 이렇게 묻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쵸? 그럼 뭐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t's on your right.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라는 얘기냐. 당신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거기 그 가게에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해도 길 묻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당신은 말해줄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오케이, 그 가게에 어떻게 가는지. How to go to the shop? 이렇게 물어봐도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의문사 플러스 to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go to the shop?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로 바꿔 쓸 수 있게? 여기 go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go 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은 how? 아, 묻는 느낌 들어요? How I should go there. How I should go to the shop. 하고 갔다고요. 오케이. 이걸 직접 묻는 느낌으로 바꿔볼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그 가게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How should I go to the shop? How should I go to the shop? 하겠죠? 이거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1학년 때 길 물어보게 할 때 했던 거죠. 됐습니까? How should I go? 또는 뭐 이거 대신에 How can I go? 길 물어보게 할 때 했던 거죠 다. 됐습니까? 직접 물어볼 때는 How can I go? 했는데 간접 물어볼 때는 How I can go고 How I can go가 How I should go가 줄이면 뭐가 될 수 있다? How to go.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됐습니까?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됐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됐습니까?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pizza.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whom to love, who to love. 됐습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걔들 둘 중에서 I don't know whom to love, who to love.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누가 거기에 갈지가 프라블럼이다.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 야,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아, 누가 갈지가 문제네.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Is a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거기 가야 할지? Who to go there?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t is a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얘 whom to go there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얘는 주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이 표현일 때는 whom이 되는 거죠.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뭐를? whom to love. 됐습니까? 이때는 목적격일 때는 whom도 되고
who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게? 오케이. 이 러브 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쵸? 그러면 whom? 아, whom I should love.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야, 두 명 A하고 B 중에 고민돼. 어? 그래서 직접 물어볼 땐 뭐라 그러겠어? whom should I love? 그쵸. 그냥 이거 갖고 와갖고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묻는 느낌 주면 되겠네.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뭐라고 직접 물어본다고? Whom should I love? Should I? 하니까 물음표 붙이고 싶어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대? 힌트는 얘가 주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Who should go there is a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있네요. 자, to do의 부정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하면 to do에 뭐 집어넣어라? to do에 not 집어넣어란 말이에요. not.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 별거 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거기에 가는 것, to go there. 거기에 안 가는 것, not to go there.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라며. 됐습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 뭐라고? 거기에 가는 것? to go there. 거기에 안 가는 것? not to go there.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decided not to stay home. 우리가 뭐 했습니까? 결정했죠. 그쵸? 얘 없으면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 거죠. 그쵸? 근데 not to stay home 했으니까 뭐 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렇죠. 집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됐습니까? to do에 난, 내가 이걸 to do라고 한다 했죠. to do에 난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doing에 난 넣으면 뭐 되게 그러면? doing에 난 넣으면? doing에 not 넣으면 뭐겠어? not doing이겠지 뭐. 어? 오케이. 우리는 좋아합니다. We like 집에 머무는 것을 to stay home. like는 성격 좋다 했죠. to stay home 해도 되고 뭐 해도 돼? staying home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집에 머물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We like not to stay home 또는 we like not staying home 한다고요.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됐습니까? 물론 not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never to do 해도 되겠죠. never doing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얼마 전 형태로 써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A에 2번에 보면 right now가 있는데요. right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지 right hand 할 때 right 그렇죠? you are right 할 때도 쓰이잖아. you are right 그쵸? right now 할 때 right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A에 1, 2, 3, 4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뭐 조사해오라고 할 것 같아? A에 1, 2, 3, 4에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go나 play나 take나 marry를 의미에 맞게 형태를 바꿔서 집어넣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 1, 2, 3, 4 중에서
답이 두 개일 수 있는 거. 됐습니까? 답이 다른 형태로, 한 가지 형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 가능한 게 몇 번인가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보이죠? 그쵸? 찾았지? 그쵸?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애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몇 개 있어요, 걔가? 조용히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돼 있는데요. 뭐 특별히 어려워 조사해와야 될 거는 별로 안 보이죠?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그쵸? 근데 B의 1, 2, 3, 4는 뭐 해오라고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법. 여기에 보면 B의 1, 2, 3, 4의 관로를 잘 보면 내가 what에다가 밑줄 껐어. 그쵸? 그럼 2번에는 관로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디다 밑줄 꿀 것 같아? how에다 밑줄 꿀고, 3번은 when에다 밑줄 꿀고, 4번은 where에다 밑줄 꿀겠죠? 이거 전부 다 의문사 플러스 to도죠? 그러면 내가 수업할 때 분명히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답으로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C는 본격적으로 그걸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B의 1, 2, 3, 4, C의 1, 2, 3, 잘 보면 여기에 what, how, when, where, 여기는 when이 있고 여기는 how가 있고 여기는 where가 있는데 끝까지 등장 안 한 놈이 한 놈 있어. 그쵸? 조용히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장하지 아는 의문사는 무엇인지. 됐습니까? C에 C부터 아 B부터 C까지 끝까지 등장하지 않은 의문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걔는 왜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궁금하죠. 아, 딴 애들은 다 해주면서 얘는 왜 안 해준 거야, 그치? 됐습니까?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줄을 하나 쭉 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랑 지금부터 할 얘기가 다른 얘기니까. 아, 참. 그래서 아까 전에는 아니다. 그럼 분재풀이 하면서 얘기하자.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시조용법? 어떤 시조용법이죠? 그쵸? 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얘기해볼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시간 좀 이따가 9시가 되면 뭐라 그래요? It's time to go home 이라 그러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끊어있기 이렇게 표시하겠죠? It's time to go home. 그래서 it's time to go home. it 이게 뭐예요? 이거 가주어죠. 그쵸? 가주어고 to go home은 뭐예요? 진주어죠. 라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주어 진주어입니까? 얘 뭐야? 비인칭 주어죠. 생긴 게 딱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 그 나와요. 됐습니까? 이 it을 가주어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자, 이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 가는 것, 만약에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게 돼버리냐? 집에 가는 것은 시간이다가 됩니다. 집에 가는 것은 시간이다? 집에 가는 행위가 시간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집에 가는 것은 시간이다 가주어 진주어입니까? 자, 타임의 뜻은 시간이란 뜻이고 얘 품사는 이름시 명사죠. 그러면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고 것은 뭐하고 잘 어울려? 어떤이란 의미하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it's time to go home은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 됐단 얘기야?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 됐다. 집에 갈 어떤 시간 됐다고? 집에 갈 시간 됐다고요. 9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진주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인 time을 꾸며주는 무슨 형용법이다? 어떤 시 형용사적 용법이다. 근데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 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말은 어떤 시가 아무리 길어도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어. 나는 맛있는 밥을 어떤 밥 먹었다고? 맛있는 밥 먹었다고. 나는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을 먹었다. 어떤 밥 먹었다고?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을 먹었다고. 우리말은 어떤 시가 아무리 길어도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어. 근데 영어는 이렇게 길어지면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가버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이란 뜻으로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하여는 좀 이따 할게지만 그건 달라.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한 집에 가기 위한 집에 갈 시간 어떤 시간 됐다고? 집에 가기 위한 집에 갈 시간 됐다고요. 그래서 항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는 거의 항상이겠다. 어쨌든 앞에 오는 뭐 어떤 것을 꾸며주겠죠. 명사는 내가 설명할 때 자꾸 뭐라 그런다. 것이라고 그래. 것을 꾸며준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것이 먼저 나오고 뒤에 어떤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책 사다. 그 책을 사다. 그 책을 사다. By the book. 그쵸? 그 책을 사다가 뭐라고? By the book. 그럼 그 책 살 돈은 뭐야? 그 책 살 돈. Money to buy the book. 됐습니까? 그 책 살 돈이 뭐라고요? Money to buy the book. 됐습니까? Do you have the money to buy the book? 너 그 책 살 어떤 돈? 그 책 살 돈 갖고 있냐고. 됐습니까? 자, 근데 설명은 되게 짧은데 내가 여기다가 뭘 하나 이 밑에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설명 먼저 할게. 이게 첫 번째 설명, 기본적인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이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고요.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틀리는 건데요. 왜 틀리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로 되게 이제 이건 고상한 말로 써놨어. 됐습니까? 나처럼 저렴한 말이 아니고 고상한 말로 써놓으니까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설명했어. to 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to 부정사 뒤에 반드시 전치사를 쓴다. 뭔 소린지 나한테 설명해보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도. 됐습니까? 이거를 번역해서 다시 얘기할게. to 부정사가 꾸며 to 부정사는 뒤에 뭐뭐 하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 명사는 어떤 것일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쓸 편지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쓸 종이라는 표현이 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편지는 letter니까 뭐 a letter 하지 뭐 a letter. 그 다음에 쓰다가 글씨를 쓰다가 write인데 얘가 요런 장치가 되려 그러면 write 글씨 쓰다라는 write 앞에 to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쓰단데 쓰기 위한 편지 써야 할 편지가 됐고 그 다음에 종이는 새리지 못하니까 paper 한 다음에 to write 했어. 근데 둘 중 하나는 틀렸어. 잠깐만. 그렇죠? 틀렸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to 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이라고 돼 있어.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걸 가지고 뭐를 한번 만들어 보다 보라는 얘기냐면 편지를 쓰다를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야. 그럼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어? Write a letter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는 write on paper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얘를 꾸며줄 때 얘는 무엇을 쓴다야? 어디에 쓴다야?
얘는 무엇을 쓴다야? 어디에 쓴다야? 뭐 얘는 무엇을 쓴다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where로 바꿔줄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쓸 편지라는 표현을 a letter to write 라고 하면 돼. 근데 자 만약에 얘가 없어. 그렇죠? 얘가 없는 행동을 내가 해본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내가 해볼게. 자 했네. 이게 write paper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써야 할 종이가 필요해요 라는 표현은 내가 페이퍼라고 글씨를 쓰겠단 말이야 아니면 위에다가 쓸 종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write 뒤에 페이퍼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뭐야?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쓸 편지는 a letter to write 하면 되지만 쓸 종이는 paper to write on 이라고 해야만 한다. 그리고 얘를 이제 설명이 길었으니까 얘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 살아있네 라고 얘기해서 전치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 어차피 관계대명사도 이걸 관계대명사하고 연결해서 설명해볼까? 내가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아 니들 어차피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 나오.. 어이 워드 어디 가버렸어. 알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letter to write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거는 뭐다? I need paper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to write on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법하고 뭐가 연결되냐? 나는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 해야만 한다? 나는 편지를 써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볼까요? 나는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써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된다? 이거하고 같은 뜻이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I have a letter 더하기 and 써도 되겠죠. And I must writ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나는 그것을 써야만 한다가 내가 써야만 하는 됐으니까 누가다가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쵸? 완벽한 문장을 어떤 시로 바꾸는 문법을 보고 뭐라고 배웠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게 관계대명사죠. 그럼 관계대명사 어떻게 만드냐? 자, 관계대명사는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 이 두 단어가 뭐로 바뀐다? 하나로 바뀌죠. 하나로 바뀌어서 지금부터 나는 무슨 시 덩어리 됐어요? 어떤 시 덩어리 됐어요? 이 말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요렇게 바뀔 때 사라지는 게 뭐야?
얘가 사라지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얘도 같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뭐로 바뀌어? 얘를 쳐다봐야지 뭐로 바뀔지. 그렇죠? 얘를 쳐다보죠. 그렇죠? 얘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서 얘가 위치로 바뀌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해갖고 여기 오죠. 그러고 나서 얘가 요렇게 되면 한 문장 됐네요. 됐습니까? I have a letter. Letter는 letter인데 어떤? Which I must write. 내가 뭐 해야만 하는? 내가 써야만 하는 편지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써야만 하는 이란 표현을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 됐습니까? 둘 다 공통점은 무슨 시 하고 있다? 어떤 시 하고 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에 어법한 거고 얘는 관계사 절이죠. 절. 절의 특징은 뭐가 있다? 주어랑 동사가 있다는 거. 얘는 절이 아니죠. 동사는 있지만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데 주어가 굳이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건 나고 쓰는 사람도 누구야?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I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얘는 절로 표현했다 그래서 절. 됐습니까?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보고 구 또는 절이라 그러는데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걸 얘기하고 절은 뭐가 있는 거?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 무슨 격이야? 얘가 원래 얘가 아 참 그리고 얘를 참 이것도 물어봐야지.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선행사라고 불렀죠. 기억나십니까? 위치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쵸? 위치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물인 경우라 그러죠. 그쵸? 얘가 선행사가 사물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who는 쓸 수가 없지만 얘 대신에 뭘 쓸 수는 있다? that을 쓸 수는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 뒤에 주어 동사 있었고 얘가 letter였는데 얘가 있던 자리가 write의 목적어자 여기가 원래 아까 위치가 여기 있던 애였잖아.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갔어. 다시 일로 가면 얘는 write의 무슨 어였어? 목적어였지. 목적어였던 녀석이 일로 갔으니까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말은 뭐?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주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그리고 목적격 관계사에서 주의해야 될 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얘를 보고 내가 좀비라 그러죠. 좀비. 됐습니까? 얘가 분명히 뭐가 돼서 사라졌어? 위치나 대시 돼서 사라졌어. 근데 여기 또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랬고? 좀비라 그랬고. 그렇죠. 좀비 있으면 돼? 안 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때려 잡아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 시험 범위에 목적격 관계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설명하는 김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목법 설명하는 김에 됐습니까? 같이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설명이 돼. on이 왜 있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자 일단 두 문장으로 됐습니까? 두 문장으로 우리 관계사라는 문법이 두 문장 하나 만드는데 둘 중에 한 문장이 분명히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무슨 시로 바뀌어버린다. 어떤 시로 바뀌게 만드는 게 관계사라는 문법이야. 그래서 관계사 절을 보고 무슨 역할을 하는 절이라 그러냐면 형용사 절이라 그래. 관계사 절이라고 부르고 하는 일은 뭐니? 수식어다. 형용사 절이다. 형용사니까 뭘 꾸밀 수 있다? 어떤 것을 꾸밀 수 있다. 명사를 꾸밀 수 있다. 자 그럼 나는 쓸종이가 필요하단 말도 일단 두 문장 분리하면 나는 이 두 문장 합치는 거지. 난 종이가 필요해. 난 거기에 종이에다가 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일 영어로 일단 이걸 이제 두 문장을 하나로 한 거 이거랑 똑같은 뜻이긴 한데 조금은 달라집니다. 뭐 문법을 설명하기 이거랑 똑같이 해석해도 되는데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난 내가 쓸 종이가 필요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얘를 영어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도 영어로 만들 거야. 그러면 누가 다 아이가 니드한다 무엇을 페이퍼를 그 다음에 누가 뭐 아이가 뭐 할 것이다 will write 할 것이다. 여기다가 자 봐봐 이 끊을 게면 얘가 누가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왔어. 그렇죠. 어디에로 왔지 무엇으로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I will write paper가 아니고 I will write on the paper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필요 나는 쓸 거라 해놓고 paper라고 쓸 것이다가 아니고 어디에다 쓸 것이니까 얘가 그래서 필요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관계사로 두 문장 한 문장 하는데 지금 얘는 우리말 뜻을 보니까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관계사절로 바꾸면 안되고 쪼물딱쪼물딱 만져줘야 될게 이 부분이지. 그쵸? 그러면 관계사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게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죠. 반복된 거 찾아서 그 다음에 얘가 관계사절 얘가 이제 요렇게 묶어줄 거라 했으니까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얘 대신 뭐 써도 돼? which 쓰면 되겠네. 그쵸. 얘 쓰는 순간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문장 보고도 사라지겠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가죠. 그쵸. 그러면 얘 준비 다 됐네. 들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페이퍼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선행사 뒤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I need a paper which we, I will write이 아니고 which I will write on.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쓸 종이라고 할 때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말 설명을 듣고 있으면 되게 쉬워. 설명을 듣고 있으면 되게 쉬운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왜 자꾸 틀리냐? 좋아. 게임 투 플레이 맞을까 틀릴까?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일까 틀린 표현일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왜 맞는지 물어보면 이런 거 이런 표현 써 안 써? 알았어 이거 여기도 더 쓸게. 그러면 The game to play가 된단 말은 뭐도 된다? 어떤 표현도 된단다? Play the game도 된다. Play the game은 그 게임을 플레이 하다지. 그러면 The game to play는 무슨 뜻이야? 플레이 할 게임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맞을까 틀릴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알았어. 얘도 또한 놀 친구겠죠? 놀 친구 어떤 친구? 놀 친구. 그러면 얘가 지금 안 틀렸단 말은 이게 된단 얘기죠?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Play with the friends죠. 그러니까 자, 놀 게임은 the game to play가 되지만 놀 친구는 뭐라고 해야 된다? The friends to play with이라고 살아있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이 전치사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게 왜 어렵냐?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 눈치 못 채면 그건 어려운 거야. 자, 친구 놀다? 이게 뭐야? 아, 친구랑 같이 노는 거잖아. 무엇 노는 거야? 누구랑 같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 Play the friends다. Play with the friends다. Play with the friends니까 놀 친구란 표현은 friends to play with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런 표현 돼, 안 돼? sit은 뜻은 앉다고, the chair 의자잖아. 그치? 될까, 안 될까? 앉다 뒤에 그 의자는 지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와있죠. 앉다 뒤에 무엇이야? 앉다 뒤에 어디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해요 라는 표현은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살아있네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sit the chair 이게 이상한 걸 알아. 이거 안만 써 사 이게 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글로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sit the chair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play the friends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play mother friends, play with the friends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놀 친구들이란 표현은 friends to play가 아니고 friends to play with이라고 해줘야만 된다고요. 오케이. 편지 써야 되는데 연필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쓸 연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쳐다보고 나서 뭘 한번 만들어봐. 말로 해봐.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 표현에서 write a pencil이 맞는가 아닌가를 보란 말이죠. 오케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 표현에서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write with a pencil이죠. 그래서 나는 쓸 연필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I need a pencil to write with이라고 해. 살아있네를 해야 된다고요. 연필을 쓰는 게 아니잖아. 연필을 사용해서 쓰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바로 관계사 문법으로 가볼까? 자, 얘 지금 해석은 나는 필요로 한다 쓸 연 이게 됐잖아. 그쵸? 그러면 누가 쓸 연필이야? 그쵸? 이거 왜 해보느냐? 주어를 집어넣었단 말은 다시 얘를 절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인거지. 그쵸? 그러면 얘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죠. 그러니까 위치야. 그쵸? I will write with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는거야.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마치 관계사들하고 같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예문으로 보여주고 있어. 됐습니까? 자, 한번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시작. The boy 시작. The boy needs someone to talk to.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남자애가 필요로 한답니다. 뭘 필요로 하는데? 대화를 나눌 누군가를. 남자애는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에 to가 왜 필요하냐? 뭐가 당연하니까? talk to someone. talk me야, talk to me야. talk to me.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아, talk to me라 분명히 그랬지. 그쵸, talk to me죠. 그러면 tell me야, tell to me야. tell me죠. 그럼 비슷한 표현을 토크가 아니고 만약에 tell을 썼다면 the boy needs someone to tell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해보란 말이냐. 자, 여기에 to tell이 맞는지 to talk가 맞는지 혹시 여기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뭘 만들어 와라. 얘를 목적어 자리에 갖다 놔봐. talk someone이야, talk to someone이야를 해보란 말이야. 해봤더니 talk to me네? 그럼 talk to someone이겠네. 뭐 to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이거 뭐야? 2가 없으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말은 쉽지. 어떻게 한다고? 이걸 만들어 보라고. 마치 선행사 같은 녀석을 이 동사 뒤에다가 넣어보고, 그게 내가 톡미인가? 톡서머인가?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톡투서먼, 톡투미 하자. 톡투미니까 톡투서머이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바꿔볼까? The boy has a plan. Someone 대신에 a plan 넣고 needs 대신에 has 넣었어. 그쵸?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해석이 뭐가 될까? 그 남자애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 계획을 갖고 있다네?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 Talk to the plan인가? 네. Let's talk the plan 이러지 않나? Let's talk the plan 이러지 않나? 야 우리 Let's talk the plan 이러잖아. 어? 플랜이 명사로 사용돼서 계획이. Let's talk 뭐 the plan 그래? Let's talk about the plan 그러지 않나? Let's talk about the plan 그러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그 남자아이가 다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The boy has a plan to talk about 해야 되겠죠. 이건 눈으론 절대로 안 돼. 누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라고. Talk to me, talk about the plan. Talk about the plan이잖아. 그러니까 a plan to talk about을 만들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문법이야.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익숙해져야 돼? Talk the paper. I write the paper가 아니고 뭐? Write on the paper. Write with a pencil. Write a pencil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cil. Write a letter. 돼 안 돼? Write a letter.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a letter to write만 하면 된다고요. 편지 쓰다가 뭐야? Write a lett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나오고 있죠.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with.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with. 나의 여자 형제가 가지고 놀 많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play the toys가 아니고 뭐니까? Play with the toys죠. 장난감들을 노는 게 아니고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with, to 얘들 전부 뭐? 뭐에 있네? 살아 있네. 자, to play with을 뭐로 바꿔 쓸 수 있게? 누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야? 누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야? My sister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죠. 자, 그래서 선행사 toys,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죠. 그래서 which, 안만 길어봤자 she can play with. To play with 대신에 which she can play with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지금 방금 무슨 문법에서 무슨 문법으로 연결한 거야? to 부정사의 형용사 작업법이 관계사절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절은 주어동사 필요하니까 누가 갖고 놀 수 있는지 여기다가 주어 자리에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내용상 can은 도대체 왜 들어간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라고 하면 되니까 can 들어가면 자연스럽겠네. with은 왜 있는 거예요? She can play the toys가 아니잖니. She can play with the toys잖니. 그래서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여기 부족해서 여기도 또 나오네요. 그래서 특정 대명사를 형용사와 투부정사를 동시에 수식하는 경우에 뭐 되게 말 어렵게 해놨다. 자, 무슨 무슨 띵이래. 무슨 무슨 띵. 무슨 무슨 띵은 세 가지가 있지 뭐. 그렇죠. 뭔 띵 뭔 띵 뭔 띵 있어요.
그렇죠. 뭐 순서가 왜 그래? Something, anything, nothing 있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그렇죠? 그럼 무슨 무슨 원도 세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Someone, anyone, no one이죠 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Somebody, anybody, nobody를 얘기하는 겁니다. Somebody, nobody, anybody. 자, 끝나는 대명사를 형용사와 to 부정사가 동시에 꾸며줄 때는 아 이런 설명만 읽어도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차가운 마실 어떤 어떤 것이네요. 나는 원하는데 차가운 마실 어떤 것을 원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 이게 것이죠. 것 명사죠. 그럼 얘를 꾸며주는 게 뭐고 뭐도 있냐 하면 어떤 것 차가운 것 어떤 것 마실 것.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얘도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차가우는 콜드고 마시다로부터 가지고 왔으니까 얘는 to drink 만들면 되고 얘는 something이죠. 그러면 얘를 차가운 마실 어떤 거 할 때는 어떻게 cold to drink something 우리말 순서대로 있다고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된다는 설명인데 이게 뭐 어쨌다고요? 자 만약에 이런 표현이 이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러자. 아니 뭐야 이것도 한번 눌렀다. 마음이 급하니까 막 왜 지멋대로 대문자로 바뀌고 지랄이야. 자, 뭐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뭐 이런 거 있지. 뒤죽박죽 놔두고 이거를 제대로 배열해라. 됐습니까? 그럼 뭐 필요로 한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것이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차가운이 보이고 마시다가 보여. 그쵸? 그럼 내가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하면 나는 이런 얘기 하라는 거겠네. 나는 마실 차가운 게 필요해요. 나 마실 거리 차가운 걸로 좀 필요합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누가 다 아이가 need 하죠. 그쵸? 뭘 필요로 하냐면 cold thing을 필요로 하는 거야. 차가운 거. cold thing은 cold thing인데 어떤 cold thing? to drink 하기 위한. 자 얘가 지금 종성이란 말이야. 얘는 길어졌어 안 길어졌어? 어떤 시인데 길어 안 길어? 한 단어인데 뭐 길어? 그러니까 뒤로 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차가운 것 할 때 뭐라 그러는데? cold thing. 만약에 뭐 나는 뭐 마실 것 대신에 얘 대신에 뭐 넣어보자. 뭐 물을 필요로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I need cold water to drink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water cold to drink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종성이란 말이야 얘가. Cold water to drink. 차가운 마실 물이 뭐라고요? Cold water to drink. 얘는 왜 앞에 있어? 그냥 한 단어니까. 얘는 왜 뒤에 있어? 길어졌으니까. 얘가 정상인데 이 자리에 뭐? 나는 차가운 마실 뭔가를 필요로 한다. 얘가 뭐로 바뀌는 순간?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걸로 바뀌는 순간 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대. 왜 그런데? 자, 왜 이래야 되는 걸까? 자, 가만 보면 얘는 뭐랑 뭐랑 합친 단어야. something은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some과 thing이 합쳐진 거죠. 그쵸? 자, some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수량 형용사라 그래. 자, cold도 뭐야? 형용사야. 그러면 thing 입장에서는 형용사 몇 개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형용사 두 개가 앞에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긴 게 앞에서 꾸미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some, no, any 다 형용사야. 그러니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전부 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가 된 거란 말이야. 이미 앞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려면 무조건 다 어디로 보낼 수밖에 없다? 뒤로 갈 수밖에 없다. 이고요.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문법을 보고 어순주의 시리즈입니다. 어순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I want cold something to drink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무지하게 쉬운 문제 됩니다. 알겠습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어순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something이 아니고 다시 나는 차가운 마실 물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water로 바뀌었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있으면 얘가 뭐가 특이한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교하는 문장, 난 차가운 마실 물이 필요, 나는 차가운 마실 물을 원한다라는 문장은 뭐라고 한다? I want 뭐? I want cold water to drink. 어, 얘는 계속 뒤에 있네. 당연하지. 길어졌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아이고 R이 없어졌네. 어디가서 둘러봤어요. 이렇게 순서가 돼줘야 된다. 어떤 시는 다 하늘색 하지 뭐. 됐습니까? 누가 정상이라고? Something cold가 정상이야? Cold water가 정상이야? Cold water가 정상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관계사 문법을 따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관계사 문법까지 가면 이 부분에 마시기 위한 뭔가인데 누가 마시기 위한 뭔가야? 내가 마시기 위한 뭔가죠? 그쵸? 그러면 to drink 대신 쓸 수 있는 건 something이니까 관계사 des고 I can drink. To drink 대신에 I want something that I can, something cold that I can drink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I want cold water that I can drink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목적격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 녀석 앞만 길어봤자 이신데 들어갈 자리가 드링크의 목적어 자리죠. 선행사를 요렇게 묶은 걸 관계사절이라죠. 관계사절 안에 넣었더니 드링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놈이 이 자리에 목적어 자리로 그대로 있으면 좀비니까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일로 간 걸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온다? 누가 다가 나오죠. 주어 동사는 있으니까 목적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목적격이고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 시험에 얘기하지만 관계사도 나오고 투부정사 형용사용법도 나오고 명사용법도 나오고 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용법과 관계사를 연결시켜서 익히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조사할 거 있나? 헤헤헤,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보이지 않죠. 오케이. 자, 다 시키면 어려울 거고. C의 1, 2, 3, 4는 추가 숙제가 뭘까요? 관계사 절로도 같은 표현을 해보기. 됐습니까? 관계사 절을 사용해서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뭐 무슨 시제예요 이거? 우린 거기 갈 시간이 없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없었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클은 앉을 의자가 하나 필요했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줄을 하나 쫙 끄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부사적 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앞에서는 뭐 만드는 거였다면 어떤 것 만드는데 water to drink to drink로서 water를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to do가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주로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라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to do가 끊어있게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 속에 있네. 자, 부사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귀에 딱지 않겠죠. 부사라는 것 자체가 언제, 어디, 그 다음에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부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to do가 주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to 부정사는 부사제공법이라고 해요. 자, 1번 목적하고 감정의 원인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의도죠. 의도와 감정의 원인 to 뒤에 동사 원형이 어떤 의도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두 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to do가 의도를 설명하는 경우와 감정의 원인. 자, 의도일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뭐였다?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인데 우리는 문법 설명할 때 주로 요렇게 아까 전에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한이었어. 그게 뭐가 다른데요 선생님? 뭐뭐 하기 위한이란 말은 뒤에 것을 넣을 수 있어.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시간이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 그 해석은. 하지만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할 부분은 감정의 원인인데 주로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인데 나는 너를 만나서 행복해. 왜 행복하다고? 왜 행복하다고? 너를 만나서. 그러니까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감정의 원인도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이것도 감정의 원인으로서 사용된 to 부정사도 마찬가지 무슨 용법일 수밖에 없다? 부사적 용법일 수밖에 없다. Why are you happy? I'm happy to meet you. Why did you go there? I went there to play with my friends. Why did you go there? 너 거기 왜 갔어? I went there to play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자, 그래서 의도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이고, 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익히시면 안 됩니다.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건 2% 또는 10% 부족할 수 있어요. 일단은 해석도 알아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석되고 그 다음에 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to 부정사만 to do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do 또는 so as to do로 해서 in order나 so as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 order나 so as를 쓰면 쓰는 경우엔 뭐가 안 좋아? 어떤 점이 단점이야? 말하기 하거나 글씨 쓰기 할 때 귀찮아지는 게 단점이죠. 하지만 얘를 쓰면 장점도 있죠. 장점은 뭐야? 그렇죠. 확실하게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고 읽어볼까요? Jennifer 시작. Jennifer went out to walk her dog. 누가 다 찾아보면 Jennifer went out이죠. Jennifer가 외출했답니다. 그렇죠? 왜 외출했답니까? 그녀에게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walk가 산책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y did Jennifer go out? 이라고 묻겠죠. 외출 왜 했는데? 그랬더니 To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To walk her dog이 제니퍼가 외출을 한 의도죠. 그쵸? 왜 외출했는지를 To do를 사용해서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이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In order to walk her 또는 So as to walk her라고 할 수 있다. 얘만 가능한 거다. 다른 to 부정사는 안 되는데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뭐라고 해석되며 뭐에 대한 대답일 때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in order to do, so as to do 라고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하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용법이라는 걸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됐습니까? 자,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뭐 보통 해석은 뭐뭐 해서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너를 만나다니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로 뭐뭐 해서로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뭐 해서 어떻다 라는 뜻으로 sad, happy, surprised, disappointed, satisfied 이런 것과 함께 쓰이겠죠. disappointed의 뜻은 실망한, satisfied의 뜻은 만족한, 이런 전부 다 감정이죠. 엄마야? 감정인데 그런데 얘들이 공통점이 있어. 전부 다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전부 다 sad, 어떤 슬픈, 행복한, 놀란, 실망한, 만족한 proud, 뜻이 뭐예요? proud 자랑스러워하는 감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떤 시인데 그러면 어떤 시를 to, do를 사용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왜 어떤 상태가 됐는지. 그래서 to, do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시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어찌어떤 이란 말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어찌어떤 상태라고 나는 너를 만나서 행복하니라고 I am happy to meet you라고. 그러면 happy to meet you를 해석하면 얘는 무슨 뜻이다? 어찌 어떤이라고 너를 만나다였는데 얘 붙였더니 너를 만나서 행복한 어찌 어떤 만나서 행복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부사라는 것에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 얘들 다 어떤 시인데 뒤에 붙어가지고 to do가 뒤에 붙어서 뭐 만들고 있다?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됐습니까? 어찌 시를 학교 선생님 어찌 시를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사라고 부른다고요. 어떤 시는 형용사 무엇 누구 어떤 것 명사 됐습니까? 어찌 어떤이네 어찌 어떤 됐습니까? 이것도 읽어보자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까요? He was sad to leave his hometown. 그거 어땠답니까? 슬펐대요. 왜 슬펐대요? 왜? 그의 고향을 떠나서. 됐습니까? 왜 슬?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 Why was he sad죠? 됐습니까? 자 얘가 to leave the hometown이 부사적인 용법이라 부사적이라는 것 증명 두 번째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왜 슬프다고? 왜 슬펐다고? to leave his hometown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떤 사람이 됐다고? to leave his hometown 해서 sad한 사람이 됐다고 그렇죠? 그의 고향을 떠나서 슬픈이라고요. 어찌 슬픈? 그의 고향을 떠나서 슬픈 어찌시죠? 용법이다. 오케이. 밑에도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매우 행복했다. I was very happy. 누가 저 뒤에 지나가면서 I am very happy! 이러면서 막 뛰어가. 그렇죠?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Why are you very happy? 라고 물을 거 아니야. Why? 라고 묻기 전에 걔가 대답하겠죠. To see them again! 해서 그것들을 또는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were you very happy? 라고 묻겠죠. 그래서 예, Why에 대한 대답이네. 부산에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그들을 다시 봐서 행복한. 그래서 부사적용법, 어찌 시적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문제 풀 때 의도를 A라고 할게요. 의도로 쓰인 투부정사를 A라고 하고 감정의 원인으로 쓰인 변속을 B라고 할게. 그럼 문제 풀 때 해야 될 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고요. 뭐 please도 알지? 설마 뭐 이거 h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 또는 g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가 있죠. 오케이, 조사해 오시고요. 4a에 1,2,3,4에서 추가로 해야 될 건 이 1,2,3,4 중에서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는 to-do가 뭔지 생각해 오시기 바라고요. 쓸 수 없는 녀석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점심 먹기 위해 그 식당으로 갔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나의 아빠는 그 공을 놓쳐서 당황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embarrass의 뜻이 뭘까 궁금합니다. embarrass의 뜻이 뭘까. 그 다음에 embarrassing의 뜻은 또 뭘까. embarrassed가 있단 말은 embarrassed도 있고 embarrassing도 있단 얘기인 거죠. 이렇게 embarrassing의 뜻은 당연히 두 가지일 텐데 그 중에서 무슨 시로서의 뜻, 어떤 시로서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나는 공원에서 포를 봐서 간 것 같다. 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뭐 할 수 있다. in or나 또는 so as를 to do 앞에 쓸 수가 있죠. 걔가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포커스 10. 투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계속해서 부사적용법인데 이번에 두 번째 결과와 형용사 수식이랍니다. 자, 형용사 수식을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A하고 B하고 설명하겠다는데 아까 위에 부사적용법에서 원이었고 하나는 의도였고 하나는 감정의 원인이었죠. 두 개씩 설명하네요. 자, 형용사 수식.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Easy to use. 됐습니까? 문장으로 써볼까? The machine is 다 읽어보세요. The is easy to use. 이게 무슨 뜻일까? 그 기계는 사용하기 쉽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이 부분만 다시 집중해볼까? 오케이. easy의 뜻은 쉬운이네. 무슨 시지? 어떤 시네? 얘만 하면 사용하다였는데 지금 to 붙여서 지금 무엇 어떠니야, 어떤 어떠니야, 어찌 어떠니야. 그렇죠. 그 기계는 어찌 어떻다고 쓰기 쉽다고. 이게 바로 뭐 형용사 수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잖아 이거. 어떤 시잖아. 어떤 시 뒤에 to도가 와서 어찌 어떤지를 얘기해 준대. 어찌 어떤지를. 그 기계가 어찌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 형용사 수식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만들어준다, 뭐 만든다, 어찌 어떤 만든다고요. 그 기계가 어찌 어떻다고 쓰기 쉽다고. The machine is easy to use. 그리고 형용사 수식일 건 사실은 이거 벌써 설명한 적 있어. 이거
이거 뭐하고 똑같냐? 이거 뭐하고 똑같아? 감정의 원인 설명할 때랑 똑같아. 선생님 뭐가 똑같은데요? 아까 전에 뭐예요? 너를 만나서 행복하니 뭐였어? 너를 만나서 행복하니 happy to meet you였죠. 이것도 뭐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떻다고?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이것도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이라고 따로 할 필요 없어. 사실은 감정의 원인도 뭐였다? 뭐였다? 어찌 어떤이었습니다. 근데 해석은 좀 다릅니다. 해석은. 해석, 우리말 해석은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놨는데 원리는 똑같아. 나는 어찌 어떻다고? 너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 기계는 어찌 어떤 기계라고? 쓰기 쉬운 기계라고. 됐습니까? 자, 근데 형용사적 용법에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살아 있네입니다. 얘도 살아 있네를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The machine is easy to use는 살아있네가 적용됐습니까?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적용되지 않았죠. use 뒤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왜 살아있네가 필요 없을까? 얘는 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use the machine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 기계를 사용한다는 표현할 때 use the machine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겠죠? 그쵸? comfortable의 뜻은 다 아시죠? 이제 The sofa is comfortable to sit. 그 소파가 어떻대요? 편안하답니다. 그쵸? 뭐하기에? 앉기. 그 소파는 앉기에 편합니다. 당연히 틀렸죠. 그쵸? 그래서 얘를 맞게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The sofa is comfortable to sit on. 왜냐하면 sit the sofa야, sit on the sofa야. sit on the sofa니까. 그래서 얘도 자꾸 만들어 봐라. 그 소파는 어찌 어떻다고요? 어찌 어떤 앉기 어떤 편안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수식을 정리하며 어찌 어떤입니다. 아 예, 쓰고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인 용법은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얘는 모두 될 수가 없었고 명사적 용법이 될 수도 없어. 왜? 명사적 용법이라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얘는 또 모두 아니냐. 지금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된 건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야.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앞에 명사가 있고 걔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그렇다고 해서 얘 부사도 아니라 그랬어. 둘 데가 없어갖고.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 갖다 놨다? 부사적 용법에 갖다 놓은 거지. 자, 그래서 먼저 형용사 수식. 형용사 수식은 뭐뭐 하기에 어떤 사용하기 쉬운 이런 의미를 만들어온다. easy to use. 됐습니까? 마시기에 차가운은 뭘까? 그 마시기에 차가운. cold to drink겠지.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안 되죠. 란 뜻으로 to 부정사가 무슨 시 역할이 돼서 어찌 시가 돼서 앞에 오는 무슨 시를 꾸며준다. 어떤 시를 꾸며서 어찌 어떤을 만든다. easy to use. 읽기 어려운 hard to read 이런 거 만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스마트폰 쓰기 쉽다네요. 됐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어찌 어떻다고? 쓰기 쉽다고. 이 스마트폰은 쓰기 쉽다? This smartphone is easy to use.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고 뒤에서 어찌 시가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표시하는 건 마치 뭐하고 되게 비슷해.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하고 똑 비슷하죠.
끈에게 표시한 건. 근데 차이점은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일 때는 여기 명사가 있었고 그 뒤에 어떤 것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명사가 아니고 것이 아니고 어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얘는 어찌 시적용법, 다른 말로 하면 부사적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바로 in this 바로 안만 길어봤자 it is safe to drink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뭐겠어? 어떤 뭐가 어떻다? 이렇대죠. 뭐 하기에? to drink 하기에.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The water in this bottle is safe to drink.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은 어찌 어떻다고? 마시기에 안전하다고요. safe의 뜻은 안전하니죠. to drink의 뜻은 마시기에. 어찌 어떤 물이라고? 어찌 어떤 물이라고? 마시기에 안전한 물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형용사 수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것도 마찬가지 살아있네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살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이유를 증명하라 그러면 뭐 만들어 보면 돼? Use this smartphone.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뭐가 된다 이번엔? Drink the water. 그렇죠? 여기 있는 명사를 이 동사가 가지는데 전치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살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파는 앉기에 편안하다라는 표현은 The sofa is comfortable to sit on 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는 우리말 해석으로 설명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요. to 부정사가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 총 세 가지 설명하는 거네. A 설명했고, B 설명했고, C도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자, 판단의 근거, 뭐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 그러는데 결국 이 의미의 덩어리가 결국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예정이냐면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거 결국.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 다른 설명하는 거야. 이거 세 번째로 충분히 넣어줘야 돼. 비중이. 자, 일단 그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must b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긍정적 확신의 조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you must be foolish의 뜻은 너는 멍청한 게 틀림없어 라 그러고 있네요. 너는 멍청한 게 틀림없어. 그쵸? 오케이. 그런 것을 믿다. 너 그런 거를 믿다니. 너 귀신 같은 거 있다는 걸 믿다니. 너는 멍청한 게 틀림없어. 아, 미안합니다. 저 눈빛이 귀신이 있다는 걸 믿는 게 멍청한 건 아닌데였으니 알겠습니다. 너는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걸 믿다니 너는 멍청하게 틀림없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끊어있게 해봤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누가 여러분들 보고 야 너 그런 걸 믿다니 바보가 틀림없어 멍청하게 틀림없어 이랬어. 그렇죠? 누가 뒤에 막 뛰어서 지나가면서 야 니들 멍청이가 틀림없구나 막 이랬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왜 내가 멍청한데 이럴 거 아니야. 그쵸? 왜 멍청한지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하죠. 뭐라고? 그런 것을 믿다니 멍청한 게 틀림없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것도 왜네 왜. 그렇죠? 야 내가 왜 멍청해 그랬더니 그런 걸 믿다니. 왜 멍청하다고? 그런 걸 믿다니 풀리시함에 틀림없어. 그래서 판단 근거 뭐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끊을게 해봤더니 너는 바보가 틀림없어 왜 그런 걸 믿다니.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빼박 뭐가 될 수밖에 없어. when where how why 부사네. 됐습니까? 얘가 부사라는 거 첫 번째로 증명했어.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용법이다.
또 증명해볼까? 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얘가 부사적 용법이라는 걸 증명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Foolish의 뜻이 뭐예요? 바보 같은 이죠.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잖아. 그렇죠? 어찌 바보 같은 그런 걸 믿다니 바보 같은 또 뭐 만들고 있어? 또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 또. 너는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그런 걸 믿다니 멍청한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판단의 근거라고 거창하게 쓰고 해석은 뭐뭐 하다니 라고 하는데 해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따로 설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뭐 해서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는데? 너는 바보가 틀림없다. 그런 것을 믿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네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해도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물론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형용사.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도 형용사.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판단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오늘 시간 좀 오버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결과. 결과적 용법은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자, 일단 예문 먼저 보면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가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는데 결국 어른이 된 결과 무슨 상태가 되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 용법은 어떤 놈이 만들어졌다? 매우 게으른 놈들이 만들어졌어. 매우 게으른 놈들이 만들어졌어. 매우 게으른 놈들은 뭔가 더 말하거나 쓰는 거 귀찮아 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뭐였다 라고 했냐고 하면요, The boy grew up and he was a great pianist 였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근데 이 게으른 놈이 뭐하고 싶냐? 당연히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 상태에서 반복됐으니까. 근데 이걸 더 짧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없애자 이랬어. 그러면 접속사가 사라지는 순간 뭐를 쓸 수가 없어졌다?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게 됐다 했어. 그래서 얘는 피아니스트,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의미는 갖고 있대. 문법적으로 동사의 형태가 아니다야지 된다라겠어.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뭐였다? 여기다가 to를 쓰기로 했어. 그럼 to 뒤에는 동사에 뭘 써야 되니까?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고요. 얘는 부사적 용법이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사적 용법이라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본 놈들이 결과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슬슬 괴롭히기 시작할 녀석입니다. Only to do는 결국 뭐뭐 하게 될 뿐이었다. Only의 뜻이 어때? Only의 뜻이, Only의 뜻이, Only의 뜻이 요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A의 느낌이야, B의 느낌이야. 음? 어떤 느낌이야? Only. 아, 꼴랑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Only. 아, 만약에 뭐 집에 가서 오늘 바나나 먹어야지. 그래서 엄마가 바나나 한 거 사놨어. 근데 형이 다 먹고 only one만 남았어. 기분이 어때? 이렇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only to do는 뭔가 실망했을 때 쓰는 것 같네요. only to do는 실망했을 때 썼는 것 같네. 됐습니까? 결국 뭐 해버렸다 라는 뜻이래. 자, 결국 뭐 해버렸어? 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다음에 only to fail the test 붙였어. 자, 여기 나오죠. I tried again and again. 나는 뭐 했고 뭐 했다? 나는 다시 또다시 시도했었다. 그러나 뭐 할 뿐이다. 자, 이거 할 때 표정이 막 씩씩하죠. Only to fail. 표정이 어때? 이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도 뭘 줄여놨어요.
얘는 뭘 줄여놨을까? 자, 얘는 지금 무슨 용법이냐? 얘도 결과적 용법에서 파생된 거야. 결과적 용법. 결과적 용법은 아까 전에 여기에 뭐였냐면 and 뭐야 왜 왔다 갔다 하고 지랄이야 이거. And he 오 희한한 일이 일어나네. And he was a great 였어. 그럼 얘는 I tried again and again only to fail.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I tried again and again but I tried 쳐다봤죠? tried 쳐다보고 여기 써야죠. but I failed 의 뜻이란 말이야. 네? only to do도 똑같은 무슨적 용법에서 파생된 건데 결과적 용법에서 파생된 건데 앞에 한 것의 결과에 그대로 따랐어. 반대되는 거였어. 그래서 아까 전에 and he was a great pianist인데 이번엔 but I failed가 됐죠. but I failed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꼴랑 to do 할 뿐이다. 꼴랑 실패하기만 했을 뿐이다. 언니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고요. 그래서 뭐 브레이브 솔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브레이브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분명히 1학기 중간고사 칠 때 배웠네요. 1, 2과에 나왔던 단어죠. 브레이브의 반대말이 C로 시작하는 뭔 단어가 있었죠. 그렇잖아. 모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수트케이스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뭐 찹스틱 뭐 그 시인은 87세까지 살았다. 배운 걸 사용하네. 오케이. proper 대신에 R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이건 뭐 수업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조사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